하나하나 지금 확인해보죠. 일단 12페이지에서 풀이 필요한 거 없으면 그냥 뒤로 쭉쭉쭉 넘어갈 거야. 12페이지 없다고 생각할게. 13페이지 13페이지 없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괜히 녹화 떴네.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15페이지 뭐 질문할 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이해를 했다는 얘기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지. 15페이지도 없어? 16페이지? 16페이지도 없고 얘는 지금 이 정도까지란 말이야. 17페이지 없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나머지 중에서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뭐 페이지마다 다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 이 되게 졸라 20페이지 졸라 천재네 이씨. 20페이지 11번이랑 16번부터 20번까지. 11번이랑 16번부터 20번. 오케이. 요런 거는 괜찮아. 특히 16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겠네. 11번은 간단할 것 같으니까 그냥 풀고 가자고. 자, Mr. Joe always goes jogging.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갈게. Mr. Joe라는 건 사람 이름일 테니까 여기 그림 쪽에 나와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Mr. Joe는 항상 조깅을 간대. 뒤에 보니까 건강을 유지한대. 너희들이 보통 조깅을 하는 한번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까? 너희들이 조깅을 하는 이유가 뭐야? 건강하게? 하려고 건강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조깅을 갑니다. 그럼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누구 쓸 수 있어? 기본적으로 to 쓸 수 있는데 빈칸이 지금 3개 나왔네. 그럼 to의 의미를 세 단어로 풀어 써주면 되지. 선생님이 to 부정사 부사정법 목적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 그냥 to도 있고 그다음에 in order to도 있고 답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누구도 나올 수 있어. search 나왔네. so as to가 있지. 그러니까 in order to나 so as to 정도 붙여서 써줄 수 있겠네.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부터는 같이 좀 보자. 자, he wanted to America. 자, 그는 미국에 갔대. 자, 그가 미국에 갔다라는 행위가 하나가 나와 있어. 뒤에 있는 내용 보니까 영어를 공부한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사선을 그은 요 부분, 앞뒤 부분의 내용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는 미국에 갔어? 영어 공부한대. 그 어떠한 의미로 얘네들을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그가 미국을 간 목적이 뭐라는 거야?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요 to 부정사가 바로 뭐였었지? 그렇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 17번. Remember to shut the window. 자, remember라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일반 동사, 기억하다라는 의미에. 그 다음에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 쓸 때 난 뭐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 같은 뭐가 더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거 우리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동사. 이런 걸 타동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타동사 뒤에 나오는 이러한 투부 정사는 이 타동사에 대한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적 용법에 들어가.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게 된다. 그래갖고 명사적 용법이 돼. 자,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은 몰아서 설명할게. 잘 봐봐.
이런 식으로 투부 동사 앞에 sing으로 끝나는 단어, 투부 동사 앞에 sing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문법 정도에서는 100% 예라고 봐도 돼. 자, sing으로 끝나는 단어, 또는 body로 끝나는 단어, 또는 one으로 끝나는 단어, 그리고서 to 부정사가 나왔을 시는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중학교 수준에선 거의 다 뭘로 나오느냐?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온다. 혹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아니? 뭐뭐 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되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 자, 그러면 18번 같은 경우에는 We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Tell you. 너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18번과 19번은 각각 형용사적인 용법이 된다. 자, 다음에 20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동그라미, 2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 자, 이런 식으로 2이 나오고 뒤에 2가 나오면 의심해보자. 뭐로? 가주어 진주. 자, 하나 더 나가볼까? 선생님이 예전에 천일문에서 수업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앞에 for 플러스 명사나 또는 목적격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얘가 의미상 주어라는 역할을 한다.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봐서 알겠지만 주어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들어가잖아. 이 동사의 행위적인 주체가 되는 게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의미상 주어가 해석상으로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먼저 for him이 없다 치고 만약에 해석하면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니?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그렇지.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돼. 자,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은 뭘 알 수 없냐면 그럼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게 누군데? 누가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렵다는 거야? 그거 알 수 없잖아. 그 행위적인 주체를 지금 의미상 주어로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누가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게 그가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갖고 그가라는 의미상 주어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의미상 주어는 얘들아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이 나와. 그리고 이미 배웠지만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가는 것도 배웠었지. 걔도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거기다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장이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주어 역할을 하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명사적 용법에서 쓰임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주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요구하는 문제는 그냥 명사적 용법이냐 형사적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냐 이거 묻고 있으니까 요 뒤에 있는 단어는 안 써주고 뭐 부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형사적 용법이다, 형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 구체적으로 쓰임까지 안 나가면은 목적,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뭐 특별한 쓰임 안 써도 되겠지. 명사 수식하는 역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볼 게 있니? 없니? 오케이. 자, 없다 그러면은 일단 문법 문제 여기까지 푼 다음에 오늘은 천일문을 한번 나가볼 건데 조금 나가는 내용이 어렵거든?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기는 할 건데 그래도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왜? 손님 뭐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야? 아 정말 참고로 오해할까 봐 하는 얘기는 얘들아 화나지 않았어 그냥 짜증이 날 뿐이야 아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지 마 어? 아 정말 화난 건 아니야. 진짜 짜증이 나서 그래. 아니 왜 짜증이 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얘네들의 입장하고 이렇게 다른가 자꾸만 생각이 들어갖고 난 정말로 설날 끝나고 이제 첫 수업이니까 얘네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정말 어저께부터 막 신경을 썼었거든. 아 얘네들 이걸 숙제로 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난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 아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았다. 물론 얘네들 아니야. 그중 몇 명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랬다는 게 막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막 도착하자마자 이건 자랑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오자마자 얘네들 혹시나 또 불편할까 봐 하고 소독제 다 뿌리고 어? 그리고 마스크까지 이제는 갖다 놨어. 혹시나 마스크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지급해 주려고. 그리고서 정말로 기다려 한 시간을 기다려 갖고 왔더니 단어 시험 보는 거였냐부터 시작해가고 진짜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내가 지금 막 멘탈이 막 나가는 느낌이야. 어? 이 와중에 채원이한테 미안하고 저 아이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앉아갖고 지금 잔소리 듣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화나지는 않았어. 그냥 속상해서 그래. 내가 나이가 먹었나 봐. 이제 별게 다 속상해. 예전 같으면 그냥 쌍욕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서운하더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 아, 저 새끼가 2021년 되니까 나이 한 살 처먹고 좀 애가 센치해졌구나라고. 나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 일단 그러면은 국사를 좀 해볼 테니까 기다려. 뭐 어떡하겠어. 버리고 갈 순 없잖아. 아 정말 내가 저 꽃게가 되고 싶다. 김태욱하고 김준섭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네. 하지만 난 꽃게가 될 수 없겠지. 오늘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80페이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숨 쉬지 마. 가장 한숨 나오는 게 누군데 네가 한숨을 쉬고 있어 이 새끼야. 차라리 숨 막혀 뒤져 아주 그냥 이씨. 아니 나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너무 심했네. 야 이건 취소할게. 하... 프랭크 가지러 가자. 가지러 가자. 자,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말이 써 있지. 그 이름도 찬란하다. 뭐 수동태라는. 아 근데 여기 하는 거 맞니? 동사의 태 맞지? 맞을걸요? 맞니? 난 혹시 지금 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나? 몰라. 아니 왜 몰라?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보면 되잖아, 바보들아. 소임은 처음이죠. 어? 저 오늘 소임은 처음인데요. 아, 얘 처음이지. 얘 맞, 이거 맞아. 자, 여기서 바보들이라는 거는 은기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75페이지 했는지 한번 봐봐. 75페이지. 했어요. 그냥 다 했어.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동사의 태라는 거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동사의 태는 일단 두 가지의 태가 있어. 무슨 태? 능동태. 그렇지. 능동태와 나이태.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속상해서. 자, 능동태. 나는 왜 이렇게 선생님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니? 나이 먹고 이러는 거 처음 봤어? 자,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게 있어. 아, 이런 거는 정말 첫 이론 수업할 때는 일어나서 스펙타클하게 해야 되는데 영상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어? 그러네? 이건 또 뭔 또 시추에이션. 아, 아, 나 혼자 쓰고 있었구나 이거를. 자, 능동태라는 거와 수동태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능동태가 아니면은 무슨 태야? 그렇지. 수동태가 아니면은 능동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 자, 일단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쓸 필요도 없다. 자, 능동태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능동태라는 거야.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게 능동태냐면은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능동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계속해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일단 정의를 하고 가려고. 자,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 또는 사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당하는 것. 요게 바로 수동태라는 거야. 수동태. 그리고 보통 수동태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은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또는 뭐뭐 받다, 또는 뭐뭐 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문장의 성분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자, 문장 안에서 행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뭐지? 그렇지, 동사라는 거지. 자, 그럼 그 동사를 행위하는 주체를 뭐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동사를 하는 게 능동태고 주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당하는 것이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문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 얘들아.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아이고, 수동태 배우다가 이 천장에다 넥타이 목 매대들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영 그냥 영포했다고. 수동태가 너무 어려워하고. 왜냐면은 지금은 정말로 초보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수동 능동에 의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최현이 목적 보어가 PP 형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정말 진짜 보람이 없구나. 보람이 없.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어, 욕 아니야. 자, 그냥 수동태에다 좀 맞춰서 가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창녕, 아니다, 창녕이 하기 싫으니까
준섭이 더 싫어. 자, 그나마 좀 신선한 은기가 공을 던진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야. 모든 문장은 태가 있어.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 자, 그러면 그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능동태를 좀 어렵게 썼지만은 뭐라 그랬어?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동사하는 거를 능동태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한번 찾아보겠어? 누가 주어야? 그렇지. 은기가 주어잖아. 그럼 얘가 한 행위, 동사가 뭐야? 던진다잖아. 그러면 은기가 던지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를 한 거면 능동이고 받은 거면 수동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은기가 자기가 의지대로 공을 던진 거니 공을 던지게 된 거니? 그렇지.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능동태라고 한다고. 자, 그럼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 자, 공은 은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의해서 던져진 거잖아. 자, 그럼 이 문장에서 한번 주어 찾아볼래? 누가 주어야? 공이잖아. 그다음 여기서 동사는 뭐야? 던져졌다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은 자신의 의지대로 지금 던져진 거야? 아니잖아.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를 당한 거지. 이런 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이런 게 수동태라고. 이해되니? 일단 우리나라 말로 먼저 이해를 좀 시켜보려고. 수동태와 능동태의 의미가 이해되냐고. 그래? 자, 그러면은 요거는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한번 봐봐. 창령이는 준섭이를 깠다. 이거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주어와 동사의 관계만 보는 거야 얘들아. 누구? 아예 능동. 수동 능동? 능동. 능동이지. 자, 그럼 이거는 준섭이는 창령이에 의해 까였다. 이거는 수동 능동? 수동. 그렇지. 이거는 수동이 된다. 수동과 능동의 개념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희들의 어문학적인 센스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어. 차은우는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까? 오케이. 태우기를. 자, 그러면은 차은우는 태우기를 사랑한.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겠냐. 차은우가 눈깔 없어. 자, 차은우는 태우기를 사랑한다. 자, 이 문장은 능동일까 수동일까? 차은우와 사랑한다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얘들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왜 나영이 고개 돌렸어? 더러워? 예론이? 좀만 참아봐. 금방 끝나. 차은우는 자신의 의지대로 태우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능동이지.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만들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나? 태우기요. 그렇지. 자, 그럼 니네들이 한번 직접 완성해 볼래? 그러면은 태우기는 어떻게 하면은 수동의 똑 의미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위의 문장과 의미는 똑같으면서 수동이 되게끔. 차은우에게 사랑받아. 그렇지. 차은우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받다라는 개념이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영어로 바꿔볼게. 아이고, 더럽게 힘들게 간다. 자, 미스터 차. 러브스 태우. 아니, 뭐 세상에 태우기가 너밖에 없니? 무슨 왕자병이냐? 자, 얘는 지금 무슨 태 문장이야? 능동태 문장이지. 능동태 문장 맞지? 자, 그러면은 요 능동태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주고, 태우기는 차은우에게 사랑을 받는다. 자, 그걸 만드는 방법을 공식처럼 한번 써보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걸음마를 떼는 입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능동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연습해 볼 거야. 일단 너희들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능동태 문장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뭘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목적어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 주어. 그렇지, Mr. Tom. 그다음 동사. 그렇지, love, love. 동사. 그다음 목적어. 그렇지, 태우. 자, 이런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았으면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냐? 진짜 간단해. 너희들 눈 하나하나에 있는 그것을 그리면 돼. 뭐 당연히 서로 쳐다보지 않겠지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눈을 쳐다보면 너희들 눈 속에는 다 뭐가 있어? 반짝반짝 별이 있잖아. 그 별을 떠올리면 돼. 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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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지. 그냥 그렇다 치자고. 아 이제 세계를 세서 졸라 없네. 나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 지금 가짜로 웃는 거야. 어? 자, 왜 이 별을 그려야 되냐면은 이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거든. 어떻게 바뀌었냐? 주어는 뒤로 꺼지고 목적어는 앞으로 나오고 동사는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해볼까? 누구 나오면 돼? 그렇지, 태우. 아이고, 빨간색으로 썼네. 뭐, 특별한 의미 없으니까 태우.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내려온다? 그렇지, 동사 내려온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뒤로 간다? 미스터 찰스. 자, 여기에 이제 수동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는데 바로 선생님이 지금 빈칸으로 채워놓은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야. 자, 모르면 닥쳐. 뭘 갑자기 해즈 PP하고 현재할리가 등신. PPP. 또 이 영상 촬영이라는 거 망각하고 또 막말했네. 자, 이 동사가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하렴 얘들아. 반드시 비동사 PP 바이 형태로 내려와야 된다. 바이는 의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태우기는 차은우에게서 사랑을 받는 거니까 모모에게서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바이는 안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 그래도 그냥 일단은 초보자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자. 자, 결론 나왔어. 누가 너희들한테 와갖고 야, 세현아, 수동태가 뭐야? 그러면은 아, 예, 저 수동태요. 저 학원에서 청룡이한테 배웠어요. 어, 수동태는 사람 사물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행동을 당한 이건 촌스러운 거야. 그럼 누가 너희들한테 와갖고 야, 수동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 학사나온 가서 배우라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야,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면 이게 공식이야.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 맞게 한번 써볼까? 일단 비동사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주어 따라가면 돼. 태우기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그 다음에 PP가 좀 어려운데 PP는 누구냐? 요 동사의 PP 형태를 쓰는 거야. 참고로 PP가 뭐냐면은 과거 분사라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보통 동사 뒤에다가 뭘 붙이느냐? ED를 붙여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oved. 자, 그러면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무슨 태 문장이 되는 거고 능동태 문장이 되는 거고 얘가 그거와 같은 의미의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 이 문장이 수동태야? 이 문장이 능동태야?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 비동사 플러스 PP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대로 한번 밀고 들어가 볼게. 여기 보면 여기 문장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 비동사 플러스 PP. 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다는 게 이 문장이 무슨 태라는 거야? 수동태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야. 자, 아니야, 책 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혼자 갈 거야. 282번 봐봐. 자, 요 문, 아니야, 책으로 보지 말고 여기 화면으로. 282번 문장 보면은 지금 누가 있어? is welcomed라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태라는 얘기야? 수동태라는 거야, 이 문장이. 자, 283번에는 누구 있어? are improved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태라는 얘기야? 수동태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welcome 무슨 의미냐, welcome. 너희들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깔개 같은 데다 웰컴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웰컴 뭐 한다는 얘기야?
환영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환영하다가 수동태가 되면 어떤 의미로 바뀌겠어? 환영받다. 그렇지. 환영받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impro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improve라는 거는 향상시키다라는 의미야.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 향상되다. 그렇지. 향상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은 일단 첫 걸음은 잘 된 거야. 잘 뛰어져니? 오케이. 요거 정리하는 것부터 5분 쉰 다음에 선생님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5분만 쉬었다가 수동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봅시다.